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부 지역 최고 온도 30도. 오호. 아, 낮에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링 바이크 디테일링 샵에 아, 그 제가 바이크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지금 저 저번에 갈비뼈 금 갔을 때 지하주차장에서 자빠져갖고 그것 때문에 좀 바이크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몇달 동안 지하주차장 그냥 세워놓고 귀찮아갖고 있다가 그거를 맡겼죠 며칠 전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걸 좀 먹을게요. 고쳐서 타면 되지. 뭐 엔진이 좆된 것도 아니고 차대가 돌아간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에 걔한테 한 800만 원쓴것 같다. 이번 것까지 다 해서. 잠깐만.
이렇게 세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세대.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그 얘는 지금 센터에 가 있어. 얘는 센터 입고, 수리비 320? 340? 370? 380이네. 아, 비싸네. 지난번 지하 주차장 사고. 그리고 얘는 디테일링 샵. 그 얘도 디테일링 샵. 그래서 지금 주차장에 세대가 다 없어. 세대가 다 전부 주차장에 없음. 한 다음 주 월요일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시간 좀 넉넉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아? 한 달밖에 안 걸린다고? 부품만 있으면 하루 이틀을 만다고? 오, 대박. 대박이로구나. 디테일링 샵이 근데 안산에 있어갖고. 아유, 요거를 탁송을 맡기면은 바이크 한 대당 6만 원, 6만 원 해가지고 한번 편도로 갔는데 12만 원 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바이크 한 대마다 디테일링 샵에 맡겨서 그 디테일링을 해주는 게또 12만 원이야, 한 대당. 그냥 세차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요런 작업을 해줘. 요런 작업을 해준단 말이야. 사장님 블로그. 나 5월달에 맡겼던 거 아마 여기 있을걸? 5월달에 맡겼던 게, 내가 여기다 한번 맡겼는데 엄청 잘하더라고. 아니, 여기 있잖아. 내가 6월에 맡겼구만. 오늘 입고된 바이크는 흔하게 보기 힘든 슈퍼 듀크입니다. 유튜브와 BJ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부끄러워서 아는 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내 거잖아. 이렇게 하기 전, 하기 후 들어온 거를, 그러니까 다른, 굳이 안산까지, 그러니까 디테일링 샵이 많은데 안산까지 가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탈거를 내줘. 탈거. 탈거를 내줘. 유광렌치로 갖다 싹 다 빼갖고 뒤집어 까갖고 더러워지는 부분들을 해준다고. 요즘 디테일링샵은 다 블로그로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는 나오는 건 하기 전 하기 후인데, 여기도 하기 전 하기 후지만 요런 것들의 디테일이 있다 보면은. 요거 갖다 다 까갖고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이란 말이지. 엄청 깨끗하게 해주잖아. 이런 것들. 매우 깔끔하게 해준다. 다음엔 차도 한번 맡겨도 될 것 같아, 여기는. 이런 것들. 이 진짜 체인 관리가 쉽지 않거든. 요런데. 이것도 하기 전, 하기 후. 굳이 안산까지 거의 40km거든? 안산까지 40km를 걸려서 가는 이유가 이런 거란 말이지. 이런 거. 요게 이제 12만원. 루브칠이랑 뭐 다 해주는 거고.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까지도 맡아준다고 하더라고. 디테일링 다 맞춰놓고, 그 다음 천으로 치워놓는다고. 두 대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두 대를 다 맡겨서. 탁송비까지 드리면은, 저 두 대 다. 편도로 12만원. 그리고, 한 대당 12만원, 12만원. 12 곱하기 3은 36만원. 미친 거지. 예. 뭔 세차한데 몇십만원 쓰냐. 그래서 탁송비를 뺐어. 랄프가 뒤에 쫓아오고, 차로, 아는 동생이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50할 때 계속 그, 겐생이 넣는 새끼 쓰잖아. 소나의 떡집이라고. 글마가, 아, 형, 도와줄게요. 같이 가요. 우리 집에 와갖고, 랄프가 뒤에 따라오고, 나는 내, 이제 큰 거, 바이크 타고, 걔는 이제 좀, 조그만 거 타고, 셋이서 같이 안산으로 이동을 했지, 오늘, 낮에. 맡길라고. 12만원 아끼려고. 그래가지고 맡기고 그리고 차 타고 돌아왔지. 그래서 이제 저게 다 돼서 연락 오면은 가서 가지고 오려고. 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엄청 깨끗하게 해줘. 깔끔하게, 깨끗하게. 왜 세차를 하는지 알겠어. 차쟁이들이 세차 엄청 민감하게 막 손 세차하고 그러잖아. 그 이유를 알겠다. 광남엔 눈 돌아가지. 형님 마스크 공장 어제 그 사람입니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아, 어제 나 별풍선 3만 5천 개인가 6천 개인가 받았을 때 내 인생은 씨바 한 달 동안 좆빠지게 일해야 내가 220만 원 겨우겨우 가져가는 진짜 여유 1도 없는 삶인데
앉아가지고 딸깍딸깍 300 몇십만 원 벌어가는 거 보니까 배 아파 뒤져버리겠다고 했던 우리 파스토보이 들어왔구나.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의 웃음은 요즘 자꾸 내가 누군가를 갈시하고 멸시하고 내쫓고 욕짓거리하고 그래야 웃으시더라. 그거 말고 내가 여러분들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 개그맨은 아니지만 채팅창에 크크크가 올라가는 순간은 내 주둥아리에서 욕이 나오고 흥분하고 도발해주시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나도 참 무능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웃기려고 한건 아닌데. 조금 민망한 순간이죠. 아이키 뭐지? 코디어 와서 오고. 그래, 개동수 어서 와라. 100개 고맙다. 인방 자체가 자극적이라고. 뭐가 자극적이야? 하긴 뭐 요즘은 춤추면서도 욕하는데, 야 씨발 새끼야 졌냐? 졌냐? 이러면 춤추잖아. 물론 그거랑은 좀 다른 거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모두가 좀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로. 모두가 좀다 같이 즐겁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제 풀 영상 하나 올라가가지고 좀 다들 의아하셨을 분들이 좀 계셨을 겁니다. 썸네일은 뭐 그닥 그렇게 재밌는 썸네일은 아니지만 영상이 하나만 올라갔으니까 아볼거 더럽게 없네. 이거밖에 안 올려? 뭔데 이게? 어제 이거 먹었다고? 참나. 자, 8번 뛰어서. 뭔데? 하고 딱 봤는데 재밌는 거라. 빵키 뭐지? 시청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와요. 석준 파이터. 어서 와요. 다들 좋아 죽네요. 다들 좋아 죽어. 와, 이렇게나 화낸 순간이 많았어? 밀었다. 그러면 이런 씨발 진짜 짜증나네.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 댓글을 고정으로 좀 해줘.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라색 네가 살짝 왼쪽으로 가져야지 멍청한 새끼야. 오른쪽에 가서 버튼 눌러. 빨간색 좋았어. 옆으로 가, 그냥 쭉 가. 오케이. 니가 거기서 뛰어서 우리가 다 내려와. 여기서 점프 눌러. 야, 이 새끼야, 가지 말고. 그거 가. 그렇지. 눌러, 눌러. 4, 3, 2, 1. 그렇지. 먹었어. 내가 열쇠 먹어서 한번더 해줘. 1, 내가 가면 열쇠 문 열게. 야!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문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옆으로 이동하라고. 그렇지. 내가 먹었네. 나와, 나와. 열어, 끌어, 끌어, 그렇지. 자, 가. 야, 3번 바보야, 너도 그거 누르고 가서 다 같이. 아, 씨발, 정말 말귀 못 알아먹네, 이 개새끼들. 누르고 내려가라고. 8번 넌맨 마지막에 가야지, 병신 새끼. 일자도 안 써, 진짜. 아, 씨발, 짜증나, 이 새끼들. 멍청해, 아우. 일로 들어가, 씨발, 새끼야. 1번, 5번, 내려!
아니 나뭐 치료를 받을까? 나 이렇게까지 욕 많이 하는지 몰랐네. 본인이 욕 많이 하는지도 모르냐고. 그냥 화낼 때는 뭔가 내가 정신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득하게 어딘가 가고 어딘가로 가버리나 봐. 열쇠 먹고 다들. 그러니까 별로 화낼 일이 아닌데. 야, 3번 바보야. 너도 그거 누르고 가서 다 같이. 아, 씨발. 뛰어. 뛰지 말고 이 병신 씨발 4번 개새끼야 너. 가, 그렇지. 하얀색 너도 가 이제. 5번. 아, 씨발. 아우 막. 아니 병신아 다시 아 씨발. 한번 누르고 와서 쓰라고. 아이씨 정말 가만히 있어. 이 에이 그렇지. 가. 아 야야 아 야 야 한 번만 더 하면 개인 면담 들어간다. 니네 뒷골창에 뒷골창에 지금 있는 거 한 번만 더. 와 안 올라가죠. 지랄하지 말고 3번 씨발라마. 어 옆으로부터. 그러면 박스에 카운팅. 야 머리 위로 타지 말라고 이 씨박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오라고 돼있지. 잠깐만 이거 뭐야. 가만 있어봐. 옆으로 붙으면 오라고 돼있는데. 야 이거 5번이 5번 올라와봐. 5번 8번 내려와. 8번 너 왼쪽으로 가라고. 이게 지금 다들 D 눌러봐. D 여기서 D. 어 이렇게 되네. 다 같이 한꺼번에 밀어야 돼. 야 5번 맨 뒤로 가. 아무튼 야 머리 위로 타지 말라고 이 씨박 새끼야. 멍? 5번 색깔 너나 할 거 없이 빨리 싸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아니 아니 방향이 이게 맞니? 그렇지. 6번이 네가 옆으로 가줘야지. 왼쪽으로. 아니 6번 그렇지. 전부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올리. 7번 올라와야지. 뭐해? 8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야 열어 열어 열어. 어 다 다 들어. 아 뭐가 아파. 색깔 너나 할 거 없이 빨리 싸 이 개새끼들아. 6번 6번. 야 6번 빙신 새끼야. 다시 3번 8번 7번 2번 5번 6번 4번 1번 나까지 오케이 좋았어. 이대로 유지하고 가. 꼬이면 안 돼. 다시 풀어 풀어 풀어. 그렇지. 자 이건 우리끼리 돌담 쌓는 거야. 3 위로 8 가. 8 위로 7 가. 계단. 그렇지. 7 위로 2 가. 그렇지. 2 위로 5 가. 2 위로 5 가. 2 위로 5 가. 그렇지. 5 위로 6 가. 6 다음에 4 가. 4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고.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은 떨어지려죠. 야 다시 풀자. 다시 풀어. 줄 다시 풀어. 아까 처음 아까 순서대로.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8번.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자 잠깐 잠깐 잠깐. 자 가만히 있어. 오마 이 씨발아 가만히 있으라고. 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3번 지금 살짝 뛰어봐봐. 지금 좀 지금 어느 정도 줄 길이 되나 보게. 아, 자 오는 뛰어. 이제 오는 이제부터 뛰어도 돼. 오는 앞으로 뛰어라고 이 병신 새끼야. 네가 뛰었어 이 씨발 똑꼬이야 이 병신같이 씨발. 아 5번 이 새끼 강퇴한 게 맞아. 이 버러지 같은 새끼 강퇴할래. 서로 건드리지 말래. 2번 씨발로만 건드리지 말라고 써있는데 병신아 일부러 건드려가지고 피 깎게 만드는 거 봐. 병신 같은 새끼야. 자 8번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자. 화면 바뀌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고라고 되면은 그때 지금 움직이면 돼.
어. 누가 누가 서로 건드려서 본다. 자, 그렇지. 자, 6번 움직여야지, 이 새끼야. 그렇지. 어. 자, 두 명씩 엘베 타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아니, 5번 빙신 새끼야.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짝이 안 맞잖아, 이 씨발. 5번 개새끼로 와봐. 5번. 야, 이 새끼 내보내고 다른 새끼, 야, 5번 내보내자. 일부러 저래, 이 씨발 놈이. 죽여버릴까 보다, 진짜. 아, 이 개새끼가. 차례대로, 차례대로. 부딪치만. 아니, 씨발, 5번, 씨발이야. 야, 5번. 야, 이 새끼 내보내. 아, 이 새끼 내보내라니까. 또라이 같은 새끼. 이 새끼 강퇴 못하냐? 아니, 이 새끼 아까부터 이 지랄하네. 씨발 놈이 강퇴되지 않을까. 두 명씩 8, 7, 6, 5, 4, 3, 2. 예, 씨발 놈아. 가. 자, 오. 아니, 하. 아, 줄 풀라고. 씨발 놈아. 6번이 바로 열어, 이 씨발 새끼야. 아, 미쳐버리겠다, 여러분. 점프해서 가. 7번, 붙다! 이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자, 얘. 6번, 개새끼야! 됐어. 자, 2번이 5번 위로 올라가 봐봐. 2번, 5번 위로 올라가. 아니, 이런. 어, 안 되니? 점프가 안 되니? 아. 2번이 점프 한번 해서 올라와 봐봐. 2번 씨발이야 아주 움직여, 이 병신 씨박 새끼야. 대갈통 씨발로 봐. 빙신 새끼야. 어. 살짝 옆으로 와줘. 떨어지기 살짝 옆으로 가면, 자, 그렇지. 6번 맨 끝으로 무탈한 새끼야. 그러면 씨발 3번이 못 넘어가야 돼. 병신 새끼야. 확 죽여버릴까 보다. 자, 됐어. 자, 이제 2번이 넘어가. 2번이 반대로 3번 씨! 2번이 3번 넘어가. 아니, 씨발 대가리를 치면서 넘어가면 어떡해. 병신 새끼야! 이거 씨발 쓰레기도 하고 있게! 이겨라! 씨! 가! 가! 오케이. 한번 쭉 밀어. 아니, 아, 나 진짜 죽일까?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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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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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자, 이제 됐어. 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열쇠 가지고 올게. 병신 씨발! 어느 씨발 새끼야! 병신! 누가 제일 되는지 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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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됐어. 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열쇠 가지고 올게. 병신 씨발! 어느 씨발 새끼야! 아, 나는 이 게임 하면 안 되겠다. 목 안 쉬었어요, 저거 하고 나서. 목이 아프더라고. 아니, 어제 원래 방송을 좀 길게 하려고 그랬어. 그래도 한 4-5시까지는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와, 1시간 동안 저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니까 내가 막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텐션도 막 개같이 떨어지더라고. 만약에 저거를 한다고 치면은
집 주소랑 신상 정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핸드폰 번호랑. 집 주소랑 핸드폰 번호 받고, 얼굴 사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곱 명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메가커피 약간 고소해서 맛있는데, 고소해서 맛있다. 하얀 옷을 입어서 더 밝아 보이나? 케미? 아이고. 태무야, 태무 티셔츠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티셔츠지 뭘 이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그런 게 어딨어요.
헐, 파이 사건이 사건 반장한테까지도 갔어? 제보했을걸요, 본인이. 와, 이거 완전 야무지게 공론화 시켰네. 어, 내가 보고 싶어. 예능 머니게임, 피해게임2 등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탄 BJ 파이. 지난주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유부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곧 온라인에 일파만파 확산되는데요. 글로 다 담지 못한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싶다며 제보해 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누군지 아직 특정 안 됐냐 그러는데 이미 알 좀 알려고 알아보면은 진짜 10분 만에 알 수 있을걸? 가요. 자, BJ 파이 예능 출연으로 많이 얼굴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입니다요. 홀덤이라고 이제 포커 같은 홀덤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홀덤 예선전이 있어서 참석을 했고요. 이게 지난 14일입니다. 일정이 끝나고 참가자들하고 회식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남성도 역시 참가자였고 유튜버고 또 이 사람도 참석을 했는데 1년씩은 있었는데 전혀 뭐 사적인 친분이 없었다고 그러고 유부남이고요. 연락처도 없었고 만나면 인사만 정도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그 다음날 일이 좀 있어서 호텔 같은 것도 미리 예약해놨고요. 단체식 끝나면서 지인이 여성 기사를 이제 대리운전 불러줘가지고 제보자가 조수석에 탄 채로 호텔로 향했는데 그때까지 아마 배웅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니 BJ가 뭘 했든 그게 뭔 상관이라고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좀 사건 반장에서 다루지 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반응 나올까봐 채팅창에 이런 반응 나올까봐 미리 선수치네. 야, 사건 반장도 꽤나 이제 메타인지가 늘었네. 강형욱 때 느낀 게 맞나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게 성범죄 사건입니다. 저희는 사건을 전해드리는 방송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마침 그래도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BJ였습니다. 자, 일단 뭐 만취해 있던 상태에서 자신의 차,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정신을 잃었대요.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차려봤더니 네, 본인의 차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뒷자리에 누워있고 자기의 몸 위에 어떤 남자가 위에서 이렇게 덮친 것처럼 하면서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몸을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술이 확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냐, 도대체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도리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가 주차장 아니라 호텔 밖으로 나가자고 했잖아. 기억이 안 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전석에 가서 호텔로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 부축해서 데려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취 해소제까지 사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휴대번호를 여성의 휴대전화에다 찍어주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라면서 떠났대요. 그리고 또 문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냐? 라는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대리기사와 함께 여성 대리기사와 함께 호텔을 향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웬 친분도 없는 남성이 저짓을 하고 있더라는 주장인 겁니다. 대체 그 남성은 어떻게 차량 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대리기사님하고 둘이 출발한 게 맞고 이 가해자분이 제 호텔 앞에 주차장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와. 그러고서 걸어오시더니 대리기사님한테 아 제가 이분 일행이니까 제가 챙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차키를 건네받아서 운전을 해서 호텔 밖으로 나간 다음에 골목에 정차를 하고 이제 7분가량 차량이 멈춰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를 추행을 하신 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멈춰 세우더니 빼가지고 자기가 운전해서 골목으로 갔다. 네, 목격자들의 이야기와 인근 CCTV. 그 음주 아니야, 음주? 또 블랙박스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제보자가 대리기사와 함께 출발하자 이 남성 일행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호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너무 취한 상태여서 대리기사가 깨우는 데만 15분이 걸렸대요. 이제 여성이 겨우 주차비를 결제를 하고 뒷좌석으로 가
가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기억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 장소 주차장과 이 호텔 사이가 거리가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이 늦어진 사이 남성이 먼저 도착을 해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차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대리기사에게 일행이니까 제가 챙기겠다고 하고 차키를 받아갔습니다. 호텔 기계식 주차장 걸어오는 거 보니까 존나 아저씨인데? 도착을 해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차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대리기사에게 존나 아저씨네. 일행이니까 제가 챙기겠다고 하고 차키를 받아갔습니다.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척 하더니 잠시 후에 골목으로 차량을 끌고 나갔던 겁니다. 자, 일행이니까 제가 챙길게요. 호텔 앞에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까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난 뒤에 여성은 이 BJ 파이 씨는 이 남성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이죠.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오, 이것도 제보했어?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제 차를 운전을 하셔서 골목에 정차시켜 놓으시고 제가 있는 뒷자리로 오셔서 제 왼쪽 가슴을 만지셨죠? 아니야.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 왜 오셨나요, 거기에? 그 생각해보니까 이제 너가 만약에 못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좀 걱정돼가지고 혹시나 해서 걸로 가봤지.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님이 너가 안 일어난다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대표님하고 다 전화 맞췄고 대리기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 걱정이 됐다면은 대리를 불렀을 때 저랑 같이 타고 가셨다거나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사실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황스럽다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를 불러줬던 지인이 기사한테 어느 호텔로 가야 합니다 라는 걸 들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따라가서 일단 뭐 이 BJ가 못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걱정하면서 먼저 가서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 대리기사가 없길래 안심을 해서 갈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가시지 않아서 이제 결국 갔던 거고요. 골목길에다가 주차한 건 여성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고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어깨를 만진 적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쁜 더 어려운 주장들이 많죠. 아마 호텔 정보를 이미 엿듣고 있다가 거기 거리상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미리 갔던 것으로 지금 이 제보자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놀라운 거는 이 자녀도 있는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이 이 자신의 옷에 넣어서 성추행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은 남성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쪽 남성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변호사 선임에서 입장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자, 팀장님, 그 일단 이 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뭐 공론화를 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남성은 홀덤 선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데다가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도 이 홀덤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가 뜬서 만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더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BJ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사과를 안고 하니까는 또 좀 그런 것 때문에 방송도 못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의 뻔뻔한테 대고 화가 나니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했고 고소를 했으니까 그에 응당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방 내부의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정차해놓고 공회전을 돌리는 상태였다면은 모를 텐데 공회전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대리기사 이제 보내고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 나서 7분여간 저런 일이 있었대. 참 희한하다.
오지랖 존나 넓은 거 아니야 일단? 유부남인데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인 사람을, 그지?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인 여자애를 보고 번호를 아는 사이도 아닌데 오지랖이 너무 발동해갖고, 그리고 숙소 어디냐고, 자기가 지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기 파이 숙소 어디냐, 이거 저기 여자가 그 자리라도 있고 그러면은 같이 좀 가줘라, 보내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어? 아니면은 같이 동승해서 파이 보내고 우린 거기서 뭐 대리 불러서 가든지 할까? 뭐 이래도 되잖아. 아니면은 지인 중에 다른 사람 있으면 이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숙소 앞에서 발에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남의 숙소 정보를 엿듣고 있어 몰래 먼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다렸다. 그리고 대리기사분한테 가라고 하고 자기가 술도 먹었는데 자기 차 끌고 가가지고 저기다 대놓고, 야, 나 솔직히 나는 이거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 너무 음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같이 음흉한 사건인데? 너무 음흉한데? 너무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생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알려드리는데, 우리 카페 봐봐. 노관심이고 알바노야. 내 알바 아니야. 어쩌라고. 관심 없음. 피해자면 닥치고 계세요. 어쩌라고. 알바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머니게임에서 그 이미지, 그 머니게임에서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도 그렇게 계속 연장선으로 가는 것 같아. 그거랑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별개로 보건 안 보건 개인의 자유긴 해. 어떤 사람한테 아예 그래서 뭐 공감해달라는 거 어쩌라는 거야. 뭐 어떻게 공감을 해달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일 있다고 해도 내 할 바 아니야. 그거 싫은데 어쩌라고. 그냥 싫어. 머니게임 때 그때 그런 모습 때문에 오만정이 다 털려갖고 보면서도 나도 막 화가 대입이 많이 되고, 그때 그랬던 일 생각하면은 뭔 일을 당해도 난 좋게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제 저 유부남 남자가 간땡이가 부었구나. 간땡이가 부었구나. 술 마시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들긴 하네. 그렇지 않아? 좀 이해하기 힘들어. 솔직한 말로다가. 그러니까 진짜 뭔 시그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관계라는 게. 아니 근데 남녀관계도 아닌 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지인도 아닌 사람이 지인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지. 번호를 주고받고 한 사이도 아니고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안부 물어볼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지인 사람이야. 그냥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야.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랑 회식하다가 어 그렇게 된 거야. 비정상이지. 일단 자기도 술을 먹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음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야, 좀 그렇다. 아니 남염 생길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런 일들을 살면서 몇 번 겪고 하면은 남염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을 것 같아. 졸라 음흉하잖아. 어. 트라우마 생기지. 아, 저런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자다가 잠결에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어 자기 가슴을 만지고 있는 남자가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공회전도 안 돌리고 있어서 불박에 음성이 찍힌 것도 없겠다. 뭐 물론 내가 걱정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해서 내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랑 체인지 해가지고 그 차를 내가 운전 그 차에 내가 운전한 것도 사실이고 음주운전이지만 그 음주했다라는 정황은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음주로도 안 걸릴 것 같고 이거는 둘밖에 모르는 일이잖아. 은폐해야겠네. 변호사 선임해야겠네. 이러고 나서 조금 시간 끌고 세간에서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여자 피해자 만들고 나면은 되겠네. 아 여자를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좀 남겨두면 되겠네. 어차피 사람들 금방 잊으니까. 약간 그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 맞아. 음주라는 게 현장범 검거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하지. 그니까. 그니까 빼박이야. 정황상 말이 안 돼. 지인도 아니고 유부남이 저렇게까지 오지랖 부리는 게 그 양심을 속이고 계속 포커 그 뭐야 홀덤 플레이어로 계속 활동을 하겠지만 저 파이라는 BJ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지. 대회 같은 데서 마주쳐봐 족 같을 거 아니야. 그 가정 있고 그런데도 저런 미치광이 새끼들이 많은 게 나는 너무 역겹네. 와 이게 남염 생길 것 같은데 난 진짜로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술자리 쉽게 못하지. 물론 일부가 그러는 거 맞든 맞지만 사실 좀 그렇지. 예. 근육 몸짱 일부러 저런 채팅 쳐가지고 뭐라. 아 근데 저런 애들한테 혐오하는 거 자체가 좀 그거 아니야? 소모스러운 일인데. 이 새끼 뭐라 그랬길래. 고소는 당하기 싫어가지고 애매하게 그냥 줄타기 하면서 또 부정 쏟아내고 있는 거 봐라. 지 누나나 지 엄마가 저런 일 당했으면은 저렇게 할까?
진짜 악마 새끼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진짜 면상 안 보인다고 악마짓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예. 공감을 내가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내 일도 아니고, 아, 쌀이 뭐, 나도 남이야. 그런데, 봐봐. BJ를 왜 여자로 볼까? BJ 역행 호감도 안 가는데.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되겠다. 억지가 너무 심하네. 돈 요구? 아프리카 TV 남녀 접촉도 땡땡인가? 파이 BJ 남캠 접촉하던데. 요즘 사회 모르는 여자 건들지도 말라는 사회야. 사기꾼들이 많아. 그러다가 땡땡범으로 몰아가는 시대야. 강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시대야. 80년대에 여친 치마 올려도 서로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BJ 남캠 여캠들 가자고 노는 곳인데. 파이의 과거를 생각해봐. 딱 다섯 글자로 얘기할게. 존댓말로 내가. 내가 요즘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예. 진짜. 죽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분탕이 재밌나? 나도 어릴 땐 분탕 치는 거 꽤나 좋아했는데 이제 아 나이 먹고 분탕 치는 거 좋아하는 건 진짜 문제가 있어. 어. 그지 않아? 참 그 나이 먹고 분탕 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아직도 있다. 하... 넘어갑시다. 아유, 하다가 저도 이제 방송하다가 저렇게 개소리 짓거리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계속 블랙을 하는데도 어디서 바퀴벌레 알까듯이 계속 생성돼요. 예. 계속 생성돼서 자꾸 들어와갖고 인류애를 자꾸 그렇게 바사삭 부셔버리는 저런 인간들이 계속 생깁니다. 예. 저거 그나저나. 거의 DC야, DC. DC 유동닉으로, 여기서 분탕, 저기서 분탕, DC 유동닉으로 하는 그런 이응이응의 그런, 그런 짓거리를 아프리카에서 간땡이가 부어갖고, 자기 실명으로 회원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채팅을 친다는 거는 심심한 거야. 그 사실 저런 일로 지금까지 운 좋아가지고 고소를 당해본 적도 없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걸로 고소를 당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심심한 거야. 심심해. 심심하기도 하고 저렇게 미친 척 하다가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이 채팅 내용 토대로 갔다가 본인 당사자에게 딱 전달해갖고 저걸로 고소 들어가갖고 집 주변에 있는 이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와. 소환장이 아니라 저 뭐냐 출석 요구를 하는 전화가 와.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아, 쟤 나 병신 아니야? 어, 나 그냥, 아, 그냥 그 시간 동안, 어? 내가 채팅만 안 쳤어도, 가만히만 있었어도, 나한테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가서, 팔자에도 없는 경찰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겠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경, 노래하는 코트르 방송인, 방송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런 채팅을 치신 적 있습니까? 있다고 해야지. 예. 본인의 명의로 친 겁니까? 그렇게 해가 조사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쓸쓸하게 집에 딱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무혐의 같은 게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판례를 존나 찾아. 인터넷 방송 보다가 채팅 잘못 쳐가지고, 뭐, 여자 BJ한테 고소당했어요. 예, 도와주세요. 이런 것 위주로, 로톡 같은 거, 존나 찾아봐. 어? 무혐의입니다.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있는 그런 일들. 대놓고 저는 욕했는데, 뭐, 고소장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뭐, 정확한 증거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예. 무혐의 떴는데요. 예. 뭐, 정확하게 파일한 언급도 없고, 이런 거, 예. 특정성 없어서 안 되실 거예요. 잘 모르는 새끼들한테. 정황이 그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지. 어디서 어줍잖은 얄팍한 그 사례들만, 자기한테 유리한 사례들만 정보를 그런 식으로 취합하는 거지. 확증 편향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취합하고 혼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되뇌 망상을 해. 아, 안 걸리겠지? 무혐의 뜨겠지? 네, 검찰로 넘어가. 검찰로 넘어가.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특정성 인정이 돼버려. 어떡하지? 그때 늦는 거야. 물론 불기소 처분이 되고 벌금형이 나오겠지. 아, 벌금 얼마 정도 될라나. 아, 뭐 씨발 내가 뭐 공무원 할 것도 아닌데 살면서 명예훼손 모욕죄, 아, 족같은 대한민국 하면서 뭐 이런 사례가 초범이고 얼마 정도 나오는지 또 검색을 하겠지. 그럼 30만원에서 50만원, 30에서 50이면 아, 그래 씨발 다시는 내가 남의 일에 오지랖 안 부린다 딱 검색 딱 했는데 30에서 50일 줄 알았지만 100만원이 나와버려. 아, 씨발 내 인생 100만원 벌금으로 내게 생겼네. 아, 내 인생 전과 생겼네. 과태료랑 벌금은 다르거든. 그래서 벌금형이 나온다. 그때 되면 늦는 거야.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부분이야. 내가 봤을 때 예산 90%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90%는 그래도 좀 짬바가 있어서 인터넷이건 인방이건 어디가 채팅하는 거건 뭐 커뮤를 하건 짬바들이 있으셔서 고소를 피해가는 교묘한 채팅도 치실 줄 아실 거고 약간 그런 좀 여우 같은 구석도 좀 있으실 거고 거기다가 그냥 애초에 그냥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채팅 안 치시고 자기 생각 막 그렇게까지 막 강렬하게 들여내는 사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0도 30일 공원수 0도 조금 쌓이면은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법 중에서 그런 법도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는 근데 전에도 내가 내 입장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지만 나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봐. 사람이 살면서 허물없는 사람 없을 거고 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죄지만 도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비난당할 손가락질 당할 그럴 일들도 있을 거라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바람을 펴서 가정을 망가뜨렸어. 바람을 펴서 혹은 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 확실하지도 않지만 뭔가 내가 억울한 일로 몰린 일도 있을 테고 어떤 소문에 의해서 전에도 내가 비유를 했지만은 뭐 불륜 같은 거 저질러갖고 뭐 이혼도 하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불륜을 저질러갖고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또 상대방한테도 피해주고 엄청 인간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그런 시기를 보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 정말 앞으로 안 그래야겠다 하고 뭔가 새 출발하고 새로 시작을 해. 인간이 그럴 일이 있어도 견디고 뭐 새롭게 출발할 권리는 있죠.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아주 뭐 그냥 십중팔구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범죄가 아니라면 그런 일을 내가 저질렀다. 그럼 이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오점을 남긴 부분이기 때문에 뒤져야 될까요? 보통 안 뒤지죠? 예. 뭐 어떻게 해요? 살아가겠죠? 살아야죠? 예. 그래서 새롭게 출발을 해. 근데 집요하게 누군가가 거기다가 제 과거에 바람폈다. 바람펴가지고 뭐 가정을 깨뜨렸다. 혹은 뭐 귀책의 사유가 있다. 뭐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주 엄청난 정신적 어떤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그래서 약간 스토커 마냥 그 사람이 직장을 옮기건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무슨 사회적인 활동을 하건 그 사람의 그 과오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리는 거야. 게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끔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근데 그 글은 팩트야. 과거에 진짜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 죄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든. 사실적시 명예훼손. 학폭도 마찬가지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악법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나는 필요한 법이라고 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공익의 목적이 크면 무죄라니까 학폭 공개 같은 건 무죄임
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얼굴이 좀 알려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무죄가 아니, 그러니까 공익 목적이라고. 어떤 게 공익 목적인데? 예, 과거에 학폭을 했지만 사회 학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 과거의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과거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고 까발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공익 목적은 그런 걸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애초에 그 일을 떠나서 학폭을 저질렀던 연예인이 그런 과거 사실에 대해서 동창에게 폭로를 당해. 그런 일 많잖아. 폭로를 당해. 소속사에서 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둬. 보통 그러면 이제 무서워갖고 안 하거든. 근데 고소가 성립이 되냐? 성립은 돼. 오히려 불리해. 인터넷에다 그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학폭을 했었다라고 할지라도. 왜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공언한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로 글을 올린 거기 때문에. 다만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 처벌당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 아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은 당신이 저 사람과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실인 거잖아. 당신 확보했잖아. 아니요, 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죠. 예. 아니 사실이잖아 학폭이. 그래도 제가 법적으로 이겼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런 거는 공익의 목적이 아니야. 근데 하지만 연예인은 자기가 이기고 법적 분쟁으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명예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로 폭로를 당해도 엄청난 이미지의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 그건 절대 공익의 목적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지. 근데 아주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그냥 단면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 자체가, 아니 과거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슈퍼에서 도둑질을 했어. 과거 이 사람이 알바할 때 도둑질을 했어. 그래야 절도죄가 있어. 그런 절도죄가 있는 그 범죄 기록이 있어. 절도죄로 이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어. 근데 지금 40살이야. 절도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18살이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었어. 그 일을 갖다가 40살이 됐는데도 계속 그거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녀. 그럼 그 40살이 된 절도 그 중 고등학교 때 절도죄를 저질러 갖고 벌금형을 받았던 그 사람이 40살이 돼서도 고통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 평생 고통 받는 거야.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버리면은. 그래서 나는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 그래도 좀 필요한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면은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해. 아예 원론적으로 그냥 그럼 죄를 안 지으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말이 맞아.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죄를 짓고 살지. 다만 남에게 안 보여졌을 뿐이지. 바닥에 침 뱉는 거 그거는 이제 저기지. 저 범죄가 아니라 그건 이제 과태료 처분 정도가 되는 거지.
예. 그렇다고 봐. 그래서 당연히 죄 안 짓고 정말 보통 그게 그 디폴트 값이 맞아. 그 전과 경력이 아예 없는 것이 디폴트 값입니다. 나도 전과 없어요. 예. 저 전과 1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디폴트 값이 맞죠. 그러나 그런 사실을 가지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절도하고 행실이 반성하고 올바르게 갔으면 그걸로 뭐라고 안 한다고. 근데 그거 그렇게 살건 안 살건 그 사람을 괴롭힐 어떤 유희적 그러니까 악의적 유희성 고발 같은 거 있잖아. 악의적으로 아주 유희성으로 자기 즐거우려고 그 사람 괴롭히는 게 즐겁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유희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저는 사실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인데요. 이래 버리면 근데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법이긴 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다 동의합니다. 솔직한 말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좀 병신 같은 법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니 있었던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 사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 뿐인데 왜 이게 사실적시 이게 왜 죄가 되냐. 사실을 얘기한 거고 팩트고 있었던 역사를 얘기한 건데 그게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냐고. 아니 나라 법이 웃긴 거 아니오. 맞잖아. 그것도 맞아.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야 나 쟤 동창인데 진짜? 구라까지 마. 여기 봐봐 동창이야. 졸업장 봐봐. 같은 반이었잖아. 야 쟤 고등학교 저 생활 어떻게 한 줄 아냐. 이러면서 학교에서 똥 싼 거 같다가도 계속 얘기하고 그거를 40살, 50살, 쉰이 다 될 때까지도 계속 올려. 그렇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쉽게 논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그렇지. 문제가 좀 있지. 여러 방면으로 볼 일이야. 다방면으로 좀 봐야 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꼭 필요한 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냥 사실을 갖다 얘기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 말엔 저도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아, 오늘 토요일. 아, 금요일자 방송이 맞죠? 금요일자 방송이고 12시 넘어서 토요일이고. 예. 방송 분위기 좀 어수선한데요. 예.